여러분들 제가 이 게임을 한지 벌써 25시간 정도가 되었군요. 저희 집은 특이한 구조로 만들어져 있는데 위쪽을 보시면은 뭔가 스프링 같은 모양으로 최대한 높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희 빌딩 옥상에서 하늘로 이어지는 계단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저에게는 충분한 양의 자원이 준비되어 있고요. 가는 길에 빌딩 내부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저희 빌딩 내부 인테리어를 조금 바꿨습니다. 이쪽 계단으로 쭉쭉 올라와요. 쭉쭉. 그리고 이쪽에는 4개의 창고가 준비되어 있죠. 음식, 광석, 귀중품 뭐 그런 거 보관합니다. 문을 열면은 이런 식으로 밑에 고구마가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위쪽으로 더 올라가 볼게요. 자, 올라가다 보면은 왼쪽에 여기 반대쪽으로 가는 구름다리가 준비되어 있고 일단 쭉쭉 올라갈게요. 옥상까지 스타트. 자, 이제 가장 높은 저의 침까지 올라왔어요. 자, 이제 바로 작업을 시작합니다. 나무 계단을 무한적으로 만들 거예요. 여기다가 공사 시작이다. 둘, 셋, 네. 여러분들이 이 높이가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높은 곳에 위치했어요 지금. 하지만 끝까지. 이제부터 저는 천국으로 갈 겁니다. 이 맵을 뚫고서 조선 메타실록의 관리자분들이 있는 곳으로 제가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차를 끌고 인천으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자료 화면이고요. 저는 가지 않았어요. 그냥 게임으로 갈 겁니다. 올라가시고 올라가시고 쭉쭉. 이 계단을 지으려면은 나무만 필요한 게 아니라 망치도 필요해요. 이 망치, 어? 망치 만드는데 나뭇가지랑 돌 들어가고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했죠. 오케이. 자, 이쯤에서 뒤로 한번 들어볼게요. 아직은 갈 길이 멀어요. 저희 건물이 보이는군요. 저게 안 보일 때까지 가야 됩니다. 잠시만요. 아, 날이 늦었으니까 여기서 한숨 자고 갈게요. 숙면. 오 마이 갓. 하늘이 바로 위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네요. 태양이 떴습니다. 일할 시간이에요. 떡 하나 먹고 물 한잔 마시고. 높은 곳으로 올라오니까 귀가 좀 멍하고 공기가 부족하군요. 뭐야, 나무가 없어? 잠시만요. 지금 나무를 다 썼네요. 현재 높이는 여기쯤. 지평선이 뭔가 일자로 보이고요. 그리고 제가 출발했던 곳을 보면은 저기 멀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릴게요. 준비하시고 가자. 굉장히 오랫동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나무가 보이고요. 여기서 착지. 아니 여기 또 어디야? 이색인가? 내가 왜 지금 바이크를 타고 있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뱅! 죽었다 태어나니까 다시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두 번째 파밍이 끝났습니다. 이번에도 넉넉하게 나무를 준비했고요. 제 계단이 지금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여기서 좀 더 늘려봅시다. 잠시만요 여러분들, 가기 전에 신발 하나 맞추고 갈게요. 제가 지금 집신을 신고 있는데 이걸 신고 천국으로 가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뭘 할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누에고치를 이용해서 비단실을 뽑습니다. 여기서 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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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타. 비단실이 6개가 생겼고요. 비단실 2개를 합치면 비단이 됩니다. 하나 둘 셋. 여기서 양반 신발 구애비 클릭. 드디어 양반 신발을 신는 거지. 오마이갓. 보시면은 훨씬 때깔이 고아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양반 갓, 양반 하이, 양반 신발 이렇게 맞췄고요. 상의는 입지 않아요. 상남자는 위통을 벗고 다닙니다. 아까 전에 왔던 길을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저기까지 올라가는 게 굉장히 고된 일이 될 것 같군요. 드디어 정상까지 왔습니다. 작업 시작합시다. 우리는 쉴 틈이 없다 이거야. 여러분들 근데 무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나는 이걸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지? 아니 이것은 솔직히 말하면 뻘짓이 아닌가. 나는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 당신의 나무는 더 좋은 집을 만들 때 쓸 수 있지 않았는가. 이게 다 낭비란 소리다.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것 자체가 시련이야. 저는 이걸 이겨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여러분들 준비해온 나무를 모두 소진했습니다. 일단 물 한 잔 먹고. 일단 지금 태양이 제 옆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하늘은 아직까지도 높습니다. 저 끝에 닿는 게 굉장히 힘들겠군요.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은 제 발밑에 달이 있어요. 그리고 저의 빌딩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요. 일단 여기서 한숨 잘게요. 일어나자. 됐. 아침 스트레칭. 허리를 뒤로 쭉. 이렇게 하시면은 몸이 훨씬 개운한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가 지금 몇 미터인지 알 수가 없고요. 아래는 전부 다 새까맣게 나오고요. 일단 저장해놓고 뛰어내립시다. 그리고 다시 불러올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새까만 화면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이제 나무가 보이고요. 여기 원래 바다가 있었나? 바다 앞으로 착지.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내려가면서 여기다가 횃불을 하나씩 설치해볼게요. 메뉴에 횃불을 설치하고 중간중간 하나씩 달아주고 여기에서 뒤를 돌아보면은 오마이갓, 이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계단. 저 근데 집까지 언제 갈 수 있는 거죠 이거? 한참 남았는데? 원래 여행이란 게 갈 때는 좋은데 올 때는 피곤해요. 집이 이렇게 반갈 수가 없어요. 아, 나 집에 나무 또 생겼네. 뭐야 이거? 아니 좀만 멀리 나갔다 돌아오면은 집에 나무가 생겨.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이제 지상으로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저의 계단을 다시 한번 더 관찰해 볼게요.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쭉 끝이 보이긴 해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 라고 하기 전에 이 계단 부셔지는 모습을 보고 싶군요. 먼저 저장을 해준 다음에 여기서 맨 아래층 계단만 부수면은 그 위에 있는 계단은 전부 다 부서질 거예요. 일단은 봅시다. 얘를 깨고 보시면은 계단이 전부 다 무너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루셨네. 점점 더 계속 쭉쭉쭉쭉쭉쭉 제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고생들이 전부 다 날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뭔가 도미노 같아요. 저기 끝에까지 좀 더 지금 몇 초나 지났죠? 계단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끝이 안 보입니다. 오마이갓. 아니 어디까지 떨어지는 거야 도대체? 이것이 바로 저의 2시간 동안 파밍을 했던 나무들이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아니 뭔 소리야? 아니 근데 이거 언제 끝나? 자 그렇다면 오늘의 컨텐츠는 여기까지.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